일을 더 많이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서 조언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컴의 투수 박종훈입니다. 우선은 부모님 영향이 크죠. 네. 부모님도 그런 쪽에서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강한 딸이 있는 반면 힘든 아이도 있을 거고 아픈 아이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선 말 그대로 그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고, 조금이라도 더 알려서 그 친구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따지고 보면 힘들게 커왔거든요. 근데 주위 친구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힘을 많이 얻고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어떻게 줄까라고 시작했던 게 그 계기인데, 이런 일은 너무 좋은 일을 생각해요. 네. 좋은 일에 마음 한번 쓰면은 그 좋은 일이 100배, 1000배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좀 더 많이 제가 공부도 하고 대외적으로 더 알려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선 야구를 잘해야겠죠. 네. 박종훈이라는 선수가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 글러브 덕분에 제가 더 많이 실천할 수 있고 더 많이 노력해서 어린이들과 힘든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올겨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나눔하세요.